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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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네.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병고로 말미암아 인류가 신음하고 있죠. 병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우선이겠지만, 궁극적으로 노병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자의 몸으로 유복한 생활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와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겠구나.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출가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방법을 발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부터 노력을 해서 그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미 밝혀 놓으셨으니까. 그런데도 미련하게 이제부터 내가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은 그건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부처님께서 이미 찾아내셨고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받아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새알의 약을 주셨습니다. 새알의 약.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처님께서 주신 새알의 약, 알약을 환이라 그러죠. 이 새알의 알약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 먹건 안 먹건 그건 이제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부처님이 이미 새알의 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을 사람은 먹는 거고 안 먹는 사람은 할수 없는 거예요.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새알의 약이 뭐냐? 개송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자, 이 개송에 새알의 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약. 첫째입니다. 둘째는 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게 해주는 약.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언제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약.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약. 두 번째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게 해주느냐. 머무른다는 건요, 애착한다는 거예요.
애착하기 때문에 머무릅니다. 예. 본드 발라놓은 바닥에 발을 디디면 탁 머무르게 되죠. 달라붙죠. 그게 뭐예요? 애착이 쉬워지는 약이다. 세 번째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약. 세 번째입니다. 그첫 번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약은 뭐냐? 아바타환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게 해주는 약은 뭐냐? 바라밀환입니다. 세 번째,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약은 행불환입니다. 아바타환, 바라밀환, 행불환. 오늘 이 세 알의 약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아바타환을 복용해야 돼요. 아바타는 분신, 화신이라는 말이죠. 이 아바타라는 말이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 아바타라라고 하는 말에서 따서 영어로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아바타라예요. 아바타라가 무슨 소리냐? 분신, 화신 이런 소리예요. 우리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이 소리입니다.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불 이런 말이 있죠. 석가모니 불도 아바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백억 개의 몸이나 놔둘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동시에 천백억을 놔두겠어요? 아바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의 근본 원인이 뭐겠습니까? 물론 뭐 코로나19, 뭐 바이러스, 세균, 뭐 다른 사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원인은 다 연이에요, 연. 객관적 원인입니다. 주관적 요인, 근본 원인은 뭐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부처님의 답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노병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정을 닦고 고행을 하셨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홀로 보리수 밑에서 착안하신 방법이 뭐냐? 아, 병에서 벗어나려면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처럼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늙고 병들고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원인을 알아야 원인에 합당한 처방이 나오는 거죠. 원인을 모르면은 엉뚱한 처방이나 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을 찾게 되죠. 그래서 원인을 마침내 찾으셨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응? 너무나 지금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셔서 들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이 법문을 듣기 전에는 다른 데서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없어진다는 걸 사람들은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대단한 착각입니다. 죽어도 안 없어져요. 몸만 없어지는 거지. 그 식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또 다른 몸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윤회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질 수 있느냐? 바로 대면 관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불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걸어가면 걸어간다. 머무르면 머무른다. 앉았으면 앉아있다. 누웠으면 누워있다. 이렇게 관찰하는 건데, 누가? 하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건 무화법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게 아니고, 아바타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아바타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머무른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아바타가 누워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설법 누가 합니까? 아바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아바타입니다. 왜?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제가 이거 개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 도 중에 도는 팔정도, 팔정도 핵심은 내비도, 내비도 비결은 바라봐. 바라보고 바라봐. 아바타로 바라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린 모두 아바타. 야! 개송. 이 개송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개송이라 그럴 때의 개자가 휴게소 할 때의 개자예요. 쉴 개자입니다. 마음이 쉬어지는 노래다 이거예요. 송은 노래 송자죠. 영어로도 송이라 그러네요. S-O-N-G. 그러나 한문으로도 송이라 그래서 이건 뭐 노래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마음이 쉬어지게 하는 노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노래, 윤회로부터 해탈시켜주는 노래, 이게 바로 개송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노래죠. 제가 그래서 법문할 때마다 항상 부처님의 개송을 한 가지 이상씩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개송을 통해서 마음이 쉬어지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수다원, 사다, 마남, 아라한, 깨달은 분들이 나왔지만, 이분들이요, 다 개송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오죽하면 부처님 그러셨겠어요. 사리자 같은 지혜 제일의 제자도 열의 개송을 만나지 못했다면 수다원과조차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요,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서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개송을 만나야 깨달아요. 물론 깨달음에 대한 나의 발심이 있어야 되겠죠. 발심이 인이고 개송이 연입니다. 인과 연이 만나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깨달음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 걱정도 역시 나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아바타의 근심 걱정으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생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막 근심 걱정 또는 뭐 불안감, 우울함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저는 그걸 치환을 합니다.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불안해하는구나. 아바타가 우울해하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우울함, 불안함, 근심 걱정은 다 누구 거예요? 아바타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나의 근심 걱정이 아니고 아바타의 근심 걱정으로 맡겨주고 아바타한테 나는 관찰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 거를 관찰한다. 이런 식으로 관찰자의 입장이 되면은 늙어가도 괜찮아요. 왜? 누가 늙어요? 아바타가 늙는 거야. 병들어도 괜찮아요. 누가 병들었어요? 아바타가 병든 거예요. 죽어가도 괜찮아요.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구나. 나는 관찰할 뿐이에요. 탐이 나도 별거 아니에요. 아바타가 탐을 내는구나. 화가 나도 별거 아니에요.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불안해도 아바타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화라는 건 특히 보면 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죠. 화는 참으면 병이 됩니다. 화병이라 그러죠. 화병. 참고 참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터트리면 업이 돼요, 또. 왜 그런 일 많잖아요. 보복 운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예? 다른 차가 너무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막확 해서 너 거기서 그래가지고 가서 멱살잡이 하다 보면 서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업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면 사라진다.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가끔 뭐좀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 이런 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심을 느낀다 그래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런 하고 정말 쌍욕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는 경우가 실제로 교통 그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가장 운전하면서 성질 날 때가 그때래요.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성질이 난다 그럽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바타가 성질이 나는구나. 아바타가 욕설이 나오려고 하는구나. 몇 번 이렇게 읊어주면요. 가라앉아요. 왜? 성질은 아바타가 내는 거고 나는 관찰자. 이게 바로 격리치료예요. 격리. 우리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일단 격리하죠. 격리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불안감, 병, 늙고 죽음에서 나를 격리하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 누구나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한 번도 연습을 안 했으니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잘 돼요. 처음엔 좀 안 돼도 하다 보면 차츰차츰 잘 돼요. 그래서 이걸 살아있을 때 연습을 해야 죽을 때도 아바타가 죽는구나 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뭐 실패도 괜찮아 아바타, 성공해도 별거 아니야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자 무진 애를 쓰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또 무진 애를 쓰고. 하지만 실패하는 것도 아바타의 몫이고 성공하는 것도 아바타의 몫입니다. 별로 그렇게 너무 막 안달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죠. 꾸준히 이 몸과 마음을 받아가지고 나왔으니까 자기 몫에 해당하는 역할을 진짜 달게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아바타라 그래서 현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어요. 그걸 중도라고 합니다. 유무중도.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또잘 이게 완전 연소, 잘 써줘야 돼요. 그게 이 세상에 온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그렇게 붙잡을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서 애착하지는 말라. 그래서 애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착한다는 건 머무르는 거예요. 뭐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 애착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 계속 나요, 하루 종일. 그게 머무르는 거예요. 또뭐 어디 좋은 데 갔었다 그러면 거기가 계속 생각나요. 그것도 머무르는 거예요. 시간에 머무르고, 장소에 머무르고, 사람에 머무르고. 이세 군데 머물러요, 자꾸. 머무르다 보면은 바로 지금 여기를 소홀하게 살게 돼요. 바로 지금 여기서 당면한 내 눈동자 속에 있는 사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저 사람한테 갔다 이 사람한테 갔다 하니까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됩니다. 불완전 연소가 뭐예요? 타담하는 거예요. 젖은 집단 태우듯이 타는 거예요. 젖은 집단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제대로 안 나고 그냥 연기만 풀풀풀풀 나니까 눈물, 콧물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 타지도 않아 또. 찌꺼기가 남아. 여러분 열반, 니르바나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열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열반의 본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열반이라는 말을 니르바나라는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지만 저는 이거를 완전 연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머무르지 않는 거, 애착하지 않는 거, 완전 연소. 니르바나라는 말의 본래 뜻이 불을 훅 불어서 꺼졌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 연소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니르바나에 대해서 묻길래, 니르바나? 완전 연소입니다. 찌꺼기가 남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니르바나예요. 그래서 이 머무르지 않아야 니르바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 약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약 뭐였죠? 아바타환. 두 번째 약은 바라밀환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제가 오늘 약 3개, 오늘 제가 약을 3개 드린다 그랬죠? 아바타환, 바라밀환, 세 번째는 행불환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바라밀환을 복용해야 돼요. 바라밀이라는 말은 그 뜻 자체가 이것도 역시 빠라밋다라고 하는 범어를 번역한 건데 충만함입니다. 전독으로 건너갔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바라밀을 충만함이라고 번역합니다.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얻을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오죠. 이 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는 연고로 고심 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진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마음 아니냐 바람일다 신경할 때 바람일이라는 게 얻을 바 없는 거,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얻을 바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헐떡이게 돼요. 만성 결핍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만성 결핍증을 느껴서 완전 연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만성 결핍증은요, 이거는 채워지기 힘들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로 가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야, 드디어 나도 이제 월세 면했어. 이제 전세. 근데 전세 살던 사람은 또 처음엔 좀 기뻤는데 좀 있다 보니까 뭐예요? 아, 이거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부럽네. 그럼 또 자기 집을 마련해야 돼. 또 자기 집 마련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나는 20평인데, 저 40평짜리 사는 사람, 또 40평 가야 돼. 그러면 또 어때요? 또 나중에 보니까, 아, 또 별장 있는 사람이 부럽네. 이 만성 결핍증은 결코 밖에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충만함을 느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이대로 충만함을 느껴야지, 조금 더, 조금 더. 이게 바로 만성 결핍증입니다. 충만함을 느끼면은 실제로 주변이 충만해져요. 먼저 마음이 먼저고 현실이 나중이다. 이게 바로 불교의 법칙입니다. 그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이 먼저고 마음이 나중인 줄 알아요.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충만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충만해지면 부자가 돼요. 이거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니르바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완전 연소가 안 돼요. 그건 항상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법회를 시작할 때 항상 합장을 하고 마하반야 바라밀을 10번씩 염하는 거예요. 마하라는 말이 크다는 뜻이에요. 반야는 지혜죠. 지혜는 밝다는 뜻이에요. 바라밀은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예요. 아까 말했죠.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 그랬죠. 그럼 진짜 나는 뭐야? 관찰자가 진짜 납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는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겁니다. 관찰자는 크고 쫙 펴보세요. 예. 이온 지구를 덮고 온 우주를 덮는다. 온 우주를 감싸는다. 크고 밝고 예. 하트 모양. 사랑은 밝죠. 진정한 자비는 밝고 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월을 그리면서 충만하다.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연습을 해야 돼요. 누가 나를 밝게 해주고 크게 해주고 충만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바로 만성 결핍증입니다. 전부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은
누가 해주겠어요? 다 바라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래 관찰자는 크고 밝고 충만해요.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건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은 한없이 크고 한없이 밝고 지혜롭고 한없이 충만한 자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거를 우리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데 이거를 꺼냈을 줄 아느냐 못 꺼냈느냐 이게 바로 중생과 부처의 차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부터 꺼냈으면 돼요. 뭐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꺼내 쓴다. 이거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금세 끝났어요. 그럼 뭐. 약을 빨리빨리 받아 드세요. 바람일환. 그래서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짜증은 내서 뭐합니까? 성화를 바쳐서 뭐합니까? 인생 일장 춘몽이에요. 한바탕 꿈인데 웃으면서 살다 가야죠.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 이거는 바로 관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 우하하하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근심 걱정하고 우울해하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살려고 노력하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하느냐? 신이 선택하느냐? 부처님이 선택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밝게 살 것인가? 근심 걱정 속에 빠져서 우울하게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이 바람일환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 빨리 드십시오. 자, 세 번째.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행불환을 복용하셔야 돼요. 바람일은 충만함이라고 그랬고 행불이 바로 완전 연소입니다. 구할 바가 얻을 바가 없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이원화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에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이 돼요. 왜 그럴까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바타와 관찰자가 둘이 아닙니다. 관찰자와 아바타가 불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몸과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이게 둘이 아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이 소리예요. 이제. 야,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 둘이 아니라는 말은 이건 불교의 진리의 진리. 그대와 내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관찰자와 아바타가 둘이 아니다. 이 불교에서 하는 합장, 이게 바로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왼손과 오른손이 둘이 아니에요. 물론 왼손은 왼손대로 있고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있지만 한 몸에서 나왔죠. 다만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와 중생, 나와 너, 응? 모든 인류와 자연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홀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애착해서도 안 돼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 소리입니다.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부처가 있어서 부처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의 행위를 하는 자가 부처다 이 소리예요. 그게 바로 행불입니다. 완전 연소. 무소득심으로 하는 행위. 이게 부처의 행위예요. 부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바라고 하겠어요? 그냥 할 뿐입니다. 걸어갈 땐 걸어갈 뿐. 앉아있을 땐 앉아있을 뿐.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라. 그럴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 연소할 때 나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장이 되면은 내가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병에 걸릴 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뿐. 이렇게 됩니다.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바로 행불입니다. 이게 바로 평화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서당 지장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자기가 아는 한 스님을 다비식을 거행해 줬어요. 다비식이 뭡니까? 불 태우는 거 아니에요. 시신을 태우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다비식을 한 스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억가심정이 있었는지 서당 지장 스님한테 목숨을 내놓으라고, 네가 나를 태웠지 목숨을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 스님이 그랬습니다. 그대는 죽지 않았나? 그랬어요. 그렇지, 난 죽었지. 네? 죽었다고 하는데, 넌 죽었다고 하는데 그럼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지금 너는 누구냐? 그러자 그 스님이 사라져서 안 나타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뿐이 안 되면은 죽어서도 윤회하는 거예요. 죽을 뿐이 되면은 더 이상 윤회에서 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넌 죽었다면서, 죽었다고 하면서 죽지 않은 그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게 뭐겠어요? 아바타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게 중생이고 현상은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깨달은 일이라는 겁니다.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애착을 쉬게 되죠.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확신하면 애착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내가 있다고 확신하면 애착이 늘어나죠. 그러나 이 아바타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애착이 점점 줄어듭니다. 금강경의 전체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금강경을 이해하려면은 아바타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래. 만약에 몸뚱이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다. 열해 볼 수 없으리라. 이 소리잖아요, 사고계. 금강경의 대표 사고계예요, 이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몸뚱이나 음성은 아바타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러잖아요.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음성으로 나툰 부처님입니다. 음성으로 나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진을 꾸준히 하거나 기도를 잘하면 음성으로 놔두십니다. 부처님께서. 저는 그런 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모습으로 놔두는 때도 있고. 네. 백중기도 하는데 허공에 불보살님들이 모습으로 놔두는 것도 내가 친견한 적이 있고. 또 뭐 작년에 기도할 때도 행불선원에서 기도하면서 부처님께서 음성으로 놔두는 것도 제가 경험했어요.
범종불사를 하면은 업장에서 해탈하고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이렇게 그냥 확 각인이 돼버려요, 음성. 그분들이 근데 부처님이 그러면 아닐까요? 아바타 부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아바타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마지막 개송에 또 뭐라 그래요?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용. 모든 존재는 마치 몽, 꿈과 같고 환, 아바타와 같다 이 소리예요. 환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헛개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경전에 보면 헛개비 환자로 번역을 합니다. 헛개비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새는. 한문 세대들이나 알까. 그래서 저는 번역할 때이 환이라는 말을 아바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젊은이들도 잘 알아들어요. 이게 현대식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타.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이 아바타라는 말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만약에 모든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닌 줄 알면은 열애를 보리라. 모든 게다 아바타라고 알면 열애를 본다 이 소리. 관찰자가 진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다. 그래서 이 참나의 세계로 가야 되지만 결국 관찰자와 아바타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부처님처럼 써나가려고 연습해야 된다. 가자. 반야심경의 끝이 그거잖아요. 까떼까떼 까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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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떼,
마지막으로 제 행불송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불송.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미. 네.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이게 내 작품이라고 믿으면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작품이라고 믿거나 신의 작품이라고 믿거나 부처님 작품이라고 믿으면 구걸해야 돼요. 제발 바꿔달라고. 팔자를 고치게 해달라고. 내 작품이라고 믿으면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키를 뭐 신이 됐든 부처님 됐든 남에게 쥐어주는 게 좋겠어요? 내가 들고 있는 게 좋겠어요? 내가 들고 있어야 돼요. 왜 그 중요한 열쇠를 왜 남에게 줍니까? 지금 이 모습도 내 작품이다. 그래서 부처의 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머무르지 않는 삶. 아까 말씀드렸죠? 애착을 하게 되면 머무르게 돼요. 해탈. 머무르지 않는 삶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술 없이 못 살던 사람이 술을 끊고도 잘 살게 됐으면 술에서 해탈한 거예요. 담배를 노상 달고 다니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은 담배에서 해탈한 거예요. 부분 해탈을 하면 돼요. 부분 해탈. 처음부터 완전 해탈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부분 해탈은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몸, 자기 마음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더불어 생동한다. 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생동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서로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생동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걸림돌을 디딤돌 삼을 때 이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이 코로나19, 뭐 병고, 재앙 이런 게 다 걸림돌이죠. 그러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면 가능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걸림돌은 항상 있어요. 인류의 역사에 항상 있었고 내 역사에도 항상 있지만 그거를 그냥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어요. 문 닫을 뻔했어요. 행물선언도. 그 와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지? 하고 마침 시간이 많이 남네. 그럼 내가 기도에 충실하고 더.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유마경 번역하고 또 남마의 노래 내고 또 승가의 노래 책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가피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책이 벌써 세 권, 네 권 나오면서 훨씬 전에보다 한 2% 부족했던 게 딱 찼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작년 올해 사이에 가장 보람 있는 일취월장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게 다 부처님 덕분이고 코로나19 덕분이고 여러분 덕분이고 불교 방송 덕분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아바타환, 바라밀환, 행불환을 잘 복용해서 증상에 맞춰서 복용하면은 오히려 그 어려움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겠어요? 이 몸을 실습 교재 삼아서 일취월장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몸, 이 마음을 실습 교재로 아바타환, 바라밀환, 행불환을 잘 증상에 따라 복용해서 여러분은 물론이고 인류가 병고에서 해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불하세요. Amen.
진견 일체 무효여불자.